블렌더 마켓에 아주 유용한 애드온이 떴습니다. 플루엔트라는 스트레스리스 모델링 툴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모델링 할수 있다. 저희 자료실에는 2.2까지 올라가져 있습니다. 얘는 2.1이 올라와 있네요. 저희 사이트가 블렌더 마켓도 아닌데 더 빨라요. 다운 받으셨으면 에디트 프레퍼런시스에서 인스톨 가신 다음에 다운 받으신 그 폴더로 가셔야 되겠죠? 여기 플루엔트 2.2 파워 트립 있습니다. 인스톨레이션 애드온 돼 있죠? 얘를 체킹하시면은 이제 N 누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플루엔트가 뜨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쉽게 N 눌렀다가 왔다 갔다 해서 화면 차지하고 마우스 움직일 필요 없이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F 누르시면 돼요. F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 이름이 뭐죠? 제가 블렌더가 서브 툴이라 정확한 용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파일을 셋하고 오겠습니다. 처음 사용법만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 지네들이 안다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 원리를 설명 안 하고 그냥 이거 인섹트 이렇게 하세요. 슬라이스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메뉴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게 왜 뜨지? 이건 뭐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인터넷 유튜브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게 유용한 애드온이라 계속 공부하면서 강의를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박스는 지웠어요. 뭘 멋있게 만든다 이런 강의가 아니고 이 강의는 이 메뉴 구성, 메뉴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기초 강의인 거죠. 자, F 누르시면은 플루엔트 메뉴가 뜹니다. 플루엔트가 유능한 뭐 그런 뜻이에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크리에이션 박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블렌드에서 생성된 박스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있는 박스는 실시간으로 가로, 세로, 높이 모양을 제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션 누르신 다음에 모든 메뉴의 공통이에요. 일단 기본 받침을 그냥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왼쪽부터 누르셔서 이렇게 한번 클릭하시고 다시 위로 올려서 이렇게 클릭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빠져나왔네요. ESC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다시 F 누르시고 크리에이션 누르신 다음에 오른 버튼을 누릅니다. 그렇게 그리드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스냅을 먹여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면 그리드가 사라지고 마우스 호버링입니다.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어요. 위로 이렇게 올리면 박스 하이트가 생성이 돼요. 다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시면은 다른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옵셋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동하는 겁니다. 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마우스 호버링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면 또 메뉴가 뜨면서 다 했니? 그럼 나갈래? 밸리데이트.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하지만 아직 플루엔트를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X 뭐 이런 거 보이시죠? 기본 블렌더 뷰포트에 없는 것들이에요. 아직 플루엔트를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네끼리 신나서 이거 봐라. 너희들은 이런 거 못하지. 뭐 이러고 다 빠졌어요. 유튜브들이. 이런 걸 설명해줘야죠. 그래서 다시 왼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뜹니다. 그럼 뭘할수 있느냐? First Bevel 클릭하십니다. 단축키 쓰셔도 되지만 뭐 근처에 있는데 뭐 굳이. 자, 이제 마우스 호버링이에요.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베벨이 됩니다. 왼쪽 버튼 클릭하면 이 베벨 상태에 대한 옵션 값이 떠요. 또 이렇게. 그래서 세그먼트 조절 클릭하시면 마우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지금 호버링이에요.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면 됐다.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이번에는 와이드를 조절할 수 있어요. 베벨의 이렇게 넓이. 역시 호버링입니다. 옵션 값을 조절할 땐 항상 호버링이에요.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컨케이브 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마우스 호버링. 다시 왼쪽 버튼 클릭. 이번엔 컨벡스 하면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역시 마우스 호버링. 왼쪽 버튼 눌러서 끝났다. 자, 베벨 작업 끝났다. 그러면 역시 밸리데이트. 딱 누르십니다. 뭐가 나오는지 예상이 돼야 돼요. 이제 왼쪽 버튼을 제가 누를 겁니다. 누르시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원래 메뉴로 가는 거예요. 메인 메뉴. 여기 보시면 밸리데이트가 아니라 뭡니까? 밸리드 앤 퀵이 나오죠. 이제 더 작업할 거 없으면 이거 눌러. 그럼 끝나는 거야. 베벨 작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세컨드 베벨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 호버링이에요. 다시 요 정도면 됐다. 마우스 왼쪽 버튼. 이번에는 세그먼트.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 버튼 다 떼고 오른쪽으로 이동. 요 정도면 됐다. 다시 왼쪽 버튼 클릭. 더 이상 할거 없다. 그러면은 밸리데이트 나옵니다. 예상이 돼야 되죠, 이제? 누르면 클릭하십니다. 다 했다? 그러면 뭡니까? Valid and Quit 클릭하시면은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다른 플루엔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선택한 다음에 오른 버튼 쉐이드 워터스 모드 누르셔서 면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죠. 자, 다시 F 누르셔서 이번엔 인섹트라는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인섹트라는 기능이에요. 모든 메뉴가 사용법이 똑같아요. 이 모양만 다를 뿐. 인섹트, 커트, 베벨 뭐 이런 게 예, 사용법이 똑같습니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세요. 그럼 누워서 침뱉기 아니 뭐죠? 누워서 별보기? 예, 어쨌건 인섹트 누르신 다음에 오른 버튼 클릭. 똑같죠, 아까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 맨 위쪽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끝 드래그.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클릭하면 이제 그리드가 사라지고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섹트가 됩니다. 끝까지 가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 할까요? 왼쪽 버튼 클릭하면 뭐가 나옵니까? 이 옵션 값, 이거에 대한 옵션 값이 나오는 거예요. 크로스는 뭡니까? 저 끝까지 한 번에 밀어주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하지 않고. 예. 여기서 다른 걸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조절할 수 있느냐? 왼쪽 버튼 클릭하면 뭐가 나오죠? 예, 이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인섹트 시크니스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클릭하시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너무 누르면 면이 꼬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 클릭합니다. 다시 나오고 이제 왼쪽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오죠? 예, 이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상이 돼야 돼요. 인섹트 작업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기본 박스 큐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커트 해가지고 여기를 잘라 볼게요. F 누르시고 이번엔 슬라이스 여기 슬라이스 클릭. 아, 사용법이 똑같아요. 오른 버튼 여기 끝에서 여기 이렇게 드래그 왼쪽 버튼 클릭 드래그 뒤로 이렇게 하면 끝에 예. 여기서 오른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크로스 누르시면 그냥 끝까지 가요. 이렇게 야, 여기 좀 길다 뭐가 마우스를 드래그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럴 때 크로스 누르시면 돼요. 오른 버튼 다시 끝났어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자, 다시 한번 인섹트를 써볼게요. 다른 방법 다른 형태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어레이 기능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F 누르시고요. 인섹트 한번 더 누릅니다.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르면은 이 오브젝트가 가운데 양쪽으로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동시에 이렇게요. 이 정도 굵기까지만 해줄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Shift를 떼셔도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인섹트가 되죠. 왼쪽 버튼 클릭하시고 크로스 누르시면은 저 뒤까지 쫙 다 이렇게 인섹트가 됩니다. 다시 왼쪽 버튼 클릭. 이번에는 인섹트 피크니스. 그래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모든 메뉴가 이렇게 사용법이 동일해요. 형태만 다르지. 슬라이스, 어레이, 인섹트. 예, 이렇게. 그래서 인섹트가 적당한 값으로 인섹트 한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고 이번엔 어레이 갑니다. 가서 X축으로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복사가 되죠. 양쪽으로 개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C 누르시면은 복사 개수가 조절이 됩니다. 한 번 더 C 누르시면은 요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서로 이렇게 한 번 더 C 누르면 100 개수. 지금 마우스 호버링이에요. 마우스 아무것도 안 누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 개수에 대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3개. 자, C 누르셔서 위치 바꾸고 클릭 여기 있죠. 클릭하셔서 빠져나옵니다. 한 번 더 누르고 이번에 완전히 끝내겠다.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하드 서피스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이 엄청 많아요. 얘가 이 선택된 부분을 천으로 만드는 기능도 있고 파이프를 너무도 쉽게 만들어내는 기능도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 한번 참조해 보세요. 저도 계속 공부해서 강의를 올리는데 이 뒷강의부터는 유료 저희 사이트에 유료로 올릴게요. 죄송합니다. 잘 쓰세요.